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경영 해설사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처칠이 히틀러를 꺾고 승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 그는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나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칠이라고 하시면 불독 같은 외모에다가 입에는 항상 시가를 물고 있는 그런 영국의 정치인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처칠이 수상이 돼서 전쟁을 이끌었을 당시 영국은 나치 독일에 의해서 포위돼서 굉장히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돼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처칠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처칠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거를 아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처칠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어?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처칠이 그 외모가 약간 작가 같은 그런 지적인 이미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마피아 두목가드 같은 그런 험상궂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칠과 글쓰기는 별로 연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처칠은 뛰어난 정치가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뛰어난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처칠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생활비의 대부분을 언론사에 글을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그리고 책을 팔아서 얻은 인세,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강연을 해서 받은 강연료 등으로 마련했습니다. 완전히 프로페셔널 작가라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살면서도 많은 책을 써냈습니다. 처칠이 썼던 많은 책들 중에서도 그에게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마련해준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수상이 돼서 어떻게 영국 정부를 이끌고 전쟁을 벌여나가는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인데요. 이렇게 그 자신이 직접 2차 세계대전을 지휘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책 덕분에 처칠은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영광까지도 손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처칠의 리더십의 비결이라고 느낀 세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그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략은 추측과 감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처칠은 전쟁이 발발한 지 며칠 안 돼서 영국 해군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전쟁 지휘부에 합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영국은 해군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광대한 식민지를 건설했던 제국이었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이끄는 영국 함대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꺾은 다음부터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해군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고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이제 막 영국으로 쳐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가장 큰 방패는 해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칠이 해군부 장관에 임명됐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해군부 장관에 임명된 처칠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해군을 이끄는 장관이 됐으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은 해군 제독들을 모아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전략회의를 연다거나, 아니면 처칠이 직접 각 해군 기지를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살핀다거나, 아니면 해군 장병들 앞에서 멋진 연설을 해갖고 처칠 특유의 그 멋진 연설을 갖고 장병들의 사기를 막 이렇게 올린다거나,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칠이 해군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6명의 통계학자와 경제학자들을 고용한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전쟁을 이끄는 장관이 왜 군인도 아니고 통계학자나 경제학자들을 가장 먼저 채용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처칠이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칠은 통계학자와 경제학자들을 뽑은 다음에 이들한테 모든 군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한 권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처칠의 명령을 받은 통계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영국 해군부 안에 있는 모든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씩 살피면서 그 통계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영국 정부에는 통계를 담당하는 특별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뭐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고 또 여기저기서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그 자료를 하나로 묶어서 정리된 자료로 제공하는 그런 인력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라는 건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더라도 제대로 정리되고 분석되지 않는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게 처칠의 생각이었습니다. 처칠은 통계학자와 경제학자들한테 그 군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를 하나의 통계 기준을 가지고 세밀하게 정리하게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의 전쟁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우리 영국군이 나치 독일보다 나은 점은 무엇이고 약한 점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분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처칠은 장관이고 장관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전쟁 내각의 관료이기 때문에 매일 회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계학자와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아주 방대한 보고서를 쓰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분석한 내용을 아주 간단한 그래프와 도표 그리고 도형 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통계학자와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자료를 딱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면서 아 지금 우리의 전쟁 상황이 이렇구나 우리가 독일군보다 나은 점은 이거고 독일군보다 약한 점은 이거구나 과거에 우리는 이랬었는데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데이터로 바탕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한 결과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전쟁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요. 처칠은 굉장히 공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또 공학과 과학기술이 우리의 이 경쟁 상황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보시면은 처칠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세계대전 때도 이미 해군부 장관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이미 해군부 장관을 지내면서 영국 해군을 지휘했던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해군의 특징이라든지 뭐 해상에서의 전술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각 함대의 그 함대에 속해 있는 함선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신무기들이 해군에 도입되고 있는지 이런 걸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점점 군사기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군사전략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이런 걸 잘 알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겁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방에 대규모의 진짜 수백 수십만의 연합군이 상륙함으로써 나치 독일의 허리 찔러갖고 바로 이제 유럽을 그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었던 건데요. 이처럼 대규모 상륙작전이란 건 현대전에서 굉장히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전술인데 이 전술에 대해서 처음 생각하고 이 전술을 실현하려면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겠다. 그걸 계속 고민하고 또 그 장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게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대규모의 군대를 상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상륙한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막 소총만 든 보병만 내려서는 절대로 그 적군의 그 폭탄이라든지 총알을 뚫고 진격해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상륙하자마자 우리의 탱크나 장갑차를 쫙 보내갖고 적군을 싹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생각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바다에서 탱크를 싣고 상륙을 해갖고 상륙하자마자 탱크를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배들이 필요했죠. 이런 배들을 LCT, 탱크 상륙용 주전과 LST, 탱크 상륙용 함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특별한, 그러니까 탱크를 실을 수 있는 특별한 주전과 함정이 있어야만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처칠이었고요. 처칠은 이렇게 탱크를 실을 수 있는 배를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투입합니다. 영국뿐 아니라 동맹국이었던 미국한테도 부탁해서 미국 본토에서도 그렇게 탱크 상륙용 주전과 함정을 대량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첨단 과학무기를 만들어냄으로써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전쟁 그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처칠을 보면은 굉장히 그 과학과 공학기술에 대한 흥미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까지 한 15년 동안은 물론 거물급 정치인은 했지만 그 영국 정부 내각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내각에 합류하지 못하고 그냥 하원으로 의원으로만 머무면서 항상 히틀러가 쳐들어온다,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영국 정부를 이끌던 볼드윈 맥도날드 정권은 약간 히틀러와 평화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처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신은 엄청나게 이렇게 대재앙이 올 거라고 경고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정권을 쥐고 있던 정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실망해서 이렇게 그저 그냥 시무룩하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처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당시에 정부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과학기술과 공학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독일이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굉장히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처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자신감 있고 웃고 밝은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리더의 감정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전염된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라,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알았던 게 처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처칠은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려온 분이셨습니다. 우울증이란 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독자분들도 아실 텐데요. 사실 처칠 같은 경우에는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그 뭐 전 화가들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고 거의 프로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고, 또 여기 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을 보면은 처칠이 뭐 시간이 될 때마다 그 한적한 시골에 뭐 캔버스나 팔레트 물감을 갖고 와서 막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려서 좋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처칠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도 사실은 우울증을 좀 이겨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면 그나마 우울증이 좀 덜해진 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돌프 히틀러라는 진짜 엄청난 큰 적이, 그리고 그가 이끈 나치 독일이 영국을 이렇게 포위해서 영국을 멸망시키려고 포위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로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려온 60대 노인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은 사실 이렇게 잘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처칠은 국민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우리는 질 수 있다, 패배할 수 있다는 그런 나약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처칠은 자신, 최고 지도자인 자신이 한 번이라도 나약한 감정을 드러내게 되면 그 감정이 국민들 사이에 쫙 퍼져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수천만, 그때 5천만에 달하는 영국 국민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처칠은 오히려 이 자서전 보면 사실 처칠도 좀 약간 힘들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쓴 책이긴 하지만, 여길 봐도 처칠이 굉장히 많은 고뇌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처칠은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고뇌를 절대 국민들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포즈가 이 V자 포즈인데요. 이 V자 포즈를 전 세계에 알린 게 바로 처칠입니다. V, 빅토리, 바로 승리라는 거죠. 처칠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뇌에 차 있고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석상에 나서서 국민들과 만날 때,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찍힐 때, 자신 방송에 나갈 때, 그럴 때는 항상 이 V를 들었죠. 우리는 항상 나치 독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빅토리, 우리는 빅토리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국민들에게 알린 거죠. 예, 오늘은 처칠이 히틀러를 꺾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이란 주제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각각 요약해보면, 첫째, 추측과 감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과학과 공학기술이 우리들이 처한 그런 경쟁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 상황이 최악이라고 여겨질 때는 오히려 더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비춰야 한다. 특히 리더라면 더 그래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렇게 처칠이 직접 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런 좋은 책을 갖고 한번 여기에 실린 내용을 갖고 진행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누구나 이름은 들어서는 알지만 누구든 읽어본 적 없는 그런 고전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